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이런 사주는 창업을 하면 성공한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총세 번에 걸쳐서 이런 유형들이 성공한다. 이런 유형들은 창업을 해도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도 좋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에게 의뢰를 한 사람은 1974년생 48세 남자입니다. 지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모든 것이 짜증이 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다. 그런데 창업을 해도 좋은 건가? 오랜 세월 조직 생활을 했는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리고 어릴 적에 50대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좀 분석하고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온 사주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해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1974년생입니다. 갑인생입니다. 갑인생. 그리고 태어난 달이 신미월입니다. 신미월. 그리고 태어난 날은 무인, 무인 날이고, 그리고 태어난 시 진시, 병진시입니다. 병진시. 남자입니다. 남자. 1974년생이 남자 48세입니다. 48세. 창업을 해도 좋은 건가? 이 부분을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자, 대운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대운. 근데 여기는 이제 신미가 임신,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옵니다. 자,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현재 48세니까, 74년생이니까 41세에서 51세 병자대운에 있습니다. 이 사주가. 자, 이 사주가 창업하면 좋은 건가? 이 미래 이야기죠. 미래 이야기인데 창업을 해서 좋은가? 창업하면 돈을 버는가? 이 부분을 저에게 질문한 것이고, 50대, 이게 정축대운 같아. 이때 이제 운세가 어떻냐?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림직하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자, 무토를 갖고 있다. 태어난 것이 미월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죠. 모래사막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목 자체가 많아요. 목 기운 자체가 엄청 많고, 화 기운도 엄청 많고, 토 기운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 이런 정도다면, 이 정도 사주다면, 거의 약간 예를 들면 모래사막 같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나의 물 기운 자체를 갖고 있죠. 그런데 물량이 좀 부족하다. 물은 졸졸졸졸 흘러, 아니, 나오고는 있으나 여기를 전체 공급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육친관계에서는 어머니 문제, 이 속에는 아버지 문제하고 아내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돈 문제가 개입되는 글자다. 이게 보겠죠. 지는 돈, 그 다음에 부친, 아내를 상징해주는 글자겠죠. 자, 얘는 신은 자체는 누구냐? 장모를 상징해 줄 것이다. 장모가 어떤 분일 것이다?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고, 건강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성, 추진력, 직원, 직원에 관계된 문제를 볼수 있겠죠. 직원 문제. 건강 부분, 장모가 어떻다? 장모에 대한 글자를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건 지워보자. 이건 안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 사주가 제게 질문한 것이 창업해도 좋은 건가? 그리고 올 하반기, 올 가을에 창업을 해도 좋은가 질문한 겁니다. 자, 얘는 건조하니까 물을 주세요, 주세요 하고 예를 들면 완전히 얘가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제발 물만 와라, 왕창 먹겠다 이걸 얘기해. 기회만 와라. 근데 얘는 지금 기회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잘하는 것은 뭐냐? 오행상으로 잘하는 것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수를 이야기해줘. 수. 수의 기운 자체는 이게 좀 겨울철에 물이에요. 좀 추워요.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한여름철에 기우니까 이때는 뭐냐 냉장고에 있는 물같이 시원하겠지요. 근데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지금 시원한 물이라 그러니까 뭔가 돈이 들어와서 좀 시원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단계 뭐냐 창업을 좀 해봐도 괜찮다 냄새가 좀 나겠지요. 충분히 권유해 볼 수 있겠다 보겠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기운이 화기 자체가 굉장히 많다. 토의 기운 자체가 많다. 목 자체는 물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은 뭐냐면 자연을 상징해주고 직업을 이야기해주고 직장 생활을 이야기해주는데 얘가 물 공급이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좀 꾀가 생기죠. 이 꾀라는 건 뭐냐? 돈에 대한 냄새를 맡고 있다가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조직생활에서 너무 힘들다. 직장생활에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직장생활에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돈 기운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웃대에 들어온 사람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만물이. 그래서 돈에 대한 걸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고 그 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욕심이 나니까 욕심이 많아지니까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래 힘들 수 있는 근본적으로 힘들 수 있는 직장 생활에서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건조한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돈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모두 보이는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돈으로 계산하고 잡을 뭔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이중적으로 힘들다. 직장 생활하면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돈을 못 벌어서 안 달라서 힘든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주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재물을 벌 수 있느냐 미래 이야기죠. 근데 과연 성공하느냐는 거죠. 미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냥 쉽게 성공할 수 있냐 답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명리학의 장점은 뭐냐면 이 정도다면 백발백중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창업을 하라. 창업을 권유할 수 있는 사주고 자신 있게 회사를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사주죠. 이런 사주가 창업을 하려면 과연 어떤 사주들이 창업하겠는가? 저는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왜? 얘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물량이 좀 많아졌어요. 어느 자리에서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에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이 무토에게 물이란 건 뭐냐면 돈을 상징해주고 여자를 상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운세 흐름에선 창업을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축년이 들어왔습니다. 신축년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이 들어오니까 신이 들어오면서 얘 자체가 병신합을 하게 됩니다. 신 자체가 살아나요. 얘가 묶어놨는데 근데 얘가 뭐냐면 인성이라 해갖고 인성은 문서 창업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죠. 문서 창업에 관계된 건데 얘가 이 속에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 이렇게 창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축이 들어오면서 진축파 작용을 일으킵니다. 진축파라는 것은 뭐냐? 직장 자리를 한번 파괴시켜요. 한번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여기서 뭐냐? 물량을 좀 많이 공급을 더 해줬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물량이 많아지고 얘도 물, 세 가지가 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세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여섯 개 세력과 이 세력이 붙는데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건 운세가 풀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운세가 풀어나간다는 걸 잘 풀린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는 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픈해도 괜찮다. 더군다나 이민년, 개미년, 내년 이민년, 개미년 들어오면서 쫙쫙쫙 물 공급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사주는 신축년, 올해 경기가 지금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이 사주는 하반기 오픈해도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주죠. 그래서 저는 한표를 한다면 창업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당연히 창업을 해야겠죠. 이런 사주 창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축에서 들어서 백호대살이 들어오면서 정축 들어오면서 축 자체 얘가 들어오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가 아니냐 하죠. 왜? 얘가 들어오면서 축하고 미충미충을 떼고 진축파장 양쪽에서 예를 들면 사회운과 직장자리에서 사업운자리 직장자리나 사업장자리에서 진축파장과 충미충을 때리니까 변동변화가 많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 이때가 여러가지 변고가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맞습니다. 어떤 게 축이 들어오니까
축이들과 상복이 있겠죠. 누군가 돌아가실 사람이 이제 나타나 줄 서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묵은 사람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간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았다. 그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두 번째, 축이 도르니까. 축 자체가 진축하듯이 신축에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직원. 직원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 51세부터는 문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뭐냐? 이때는 두 개, 세 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 직원이라는 거지. 직원 문제를 갖고 소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 하는 일에서 온전하게 본인이 마스터를 하라. 직원이 관둔다 해도 본인이 바로 이렇게 투입에 대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오픈하게 되는데 아무 하자 갖고 오히려 대박을 친다. 더 대박을 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여곡절은 있지만 오히려 우여곡절은 뭐냐. 가계 문제를 2호점, 3호점 더 오는 그 확장하는 가운데서 우여곡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건 뭐냐. 직원 문제다. 직원이니까. 직원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원이 도중에 나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꼭 하나를 당부하자면 이런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때 훨씬 더 재물을 벌어들이고 훨씬 더 운세 흐름,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반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다고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다. 직원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종제를 이야기한 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오히려 이때가 금전 기운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걸 얘기해주고 여자 문제로 소가를 하니까 이때는 본인이 바람 피워서 돈 버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좀 바람 피울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주의를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업하라. 창업을 하시라. 대차게 나가라. 지금 회사 내에서 지금 오랜 세월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어차피 2021년도 신축년은 신축파. 그러니까 얘를 파괴시키고 축 자체가 들어왔으면 축이 들어오니까 묵은 돈이고 뭉칫 돈이라는 거죠. 뭉칫 돈이니까 퇴직금 아니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사주는 오픈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되는 것 자신있게 나와서 준비한 상태에서 본인이 언젠가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고 자신있게 오픈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제 여기서 신유달이니까 신달이고 유달이니까 양력으로 8월달 9월달에 이제 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문서를 잡고 창업을 할 거자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돈과 연관이 안 되고 11월달 12월달 이때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해월과 자월에서 그러니까 11월 양력 11월달 12월달에서 이때부터 서서히 오픈빨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서 잡고 시작을 했지만 돈은 이때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설명할 수 있고 온 겨울 한겨울 1월달이지만 이 사주는 오픈했을 때 재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오늘 1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주 상고하다. 이런 사주는 창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이런 내용 주제를 갖고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시간에도 폐업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좋은 운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해야 할 것이고 운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창업을 유보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